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원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저는요, 이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이 끝나는 고 이렇게 한 3분, 2분에서 3분 전에 이 케냐의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컴파운드 이 안에 있는 이 경치가 참 아름답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뭐 열심히 그냥 막 밤이고 낮이고 우리 그 토니 목사가 기름 주고 풀 뽑고 깎고 자르고 하니까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물 주고 그러니까 이제 경치가 좋아요. 그러나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케냐는 참 이쁘고 경치가 좋네요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저희 이 교회 부지가 교회 부지 안에는 우리가 잘 그동안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좀 황폐했었어요. 그냥 풀이 무성하고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그냥 잡초만 무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3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씨앗을 가져오고 이거 뭐 씨앗을 가져오는 게뭐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꽃도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와서 로즈메리 지금 제 뒤에 있는 요런 로즈메리 요런 것도 이래 차나 차를 마시거나 할때 아니면은 우리 스파게티 만들 때 쓰잖아요. 이런 그 스파이스를 심고 또 이래 꽃도 심었어요. 뭐 여러 가지 꽃도 심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많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상을 말하자면은 케냐는 더러워요. 참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정직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뭐 가지지 않은데 가진 척하고 좋지 않은데 좋은 척하고, 뭐 그런 건 다른 사람은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진실되고, 모든 것에 정직하고, 말을 아끼고,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을 때는 진실하게 하라. 그렇게 저는 주님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지에 있는 저 푸른색이 된저 철문을 일단 나가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냥 여기는 시골인데도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어요. 여기,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나라의 수도인 나이로비를 가봐도 그렇고,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그냥 캔 소다를 마시고 나면 그냥 집어 던져 버려요. 애든 어른이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슨 뭐 휴지니 뭐니 쓰고 나면은 이 휴지 사실은 휴지통조차도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휴지를 버릴 데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코를 풀든지 뭐뭘 닦든지 뭐 그냥 휘뜨가 그냥 집어 던져 버려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뭐
정신이나 몸이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이지요.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제자리에 넣고 이게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공공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정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정말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 제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정신이 조금 미국 사람으로 한 군데서 한 40년을 살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사람의 이 풍토와 그 나라 사람의 그 캐릭터, 그 성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길을 간다고,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딸이 만약에 소다를 마시고 그 깡통을 창문을 열어서 만약에 탁 버린다고 하면은 저는 제 딸이라고, 우리 딸 미셸이라고 할지라도 차를 정지할 거예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야, 너 그 방금 창문 밖에 던진 거 가서 주워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공중의식을 가르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쁜 길이고 다른 데를 급하게 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된 그 시민의식을 엄마가 심어주지 않으면 누가 심어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 여기는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우리 이 교회 굳이 안 해도 그랬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직원들에게 쓰레기 정해진 곳에 버리고 절대로 아무데나 히뜩히뜩 집어 던지지 마세요 하고 내가 그냥 잔소리쟁이 시어머니가 되어서 또 이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있는 이곳은 14 Falls라고 14개의 폭포라는 관광지예요. 원래는 여러분 케냐에 있는 14 Falls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릴 때 제 나이 또래쯤 되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50이 넘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타잔 흑백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왜 타잔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제인과 그 부인되는 제인과 이렇게 그 조그만 원숭이가 착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그때 그 흑백 영화의 타잔을 찍은 곳이 바로 그 장소가 제가 있는 이 케냐라는 이 티카 시골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14 Falls 그 14개의 폭포 그 옛날에 그 타잔 흑백 영화를 찍은 스튜디오 장소가 거기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도 1,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그게 한 40년 전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으니까 40년 전인데도 1,000명이 넘는 이 관광객들이 왔다고 그래요. 이 동네에 와서 이제 그 14개의 폭포를 막 관광버스가 보글보글보글 했대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두 번 가봤어요, 사실 거기를. 근데 한 번은 제가 모르니까 가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자매님이 그 이곳을 허니문으로 왔어요. 신혼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신혼여행이니까 그분께 뭔가를 삶에 남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관광을 해라고 이제 모시고 간 곳이 이제 그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번 갔어요. 사실은 처음 한 번 가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폭포수를 갔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도시 나이로비에서 막 그 쏟아지는 오물과 쓰레기가 그 14개 폭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암, 그 케미칼 화학 암모니아 냄새 있죠. 쓰레기가 오래되면 나는 그 암모니아 냄새로 말미암아 그 물이 막 그냥 거품이 물이 아니고 그냥 거품이 막 그냥 부옇게 해서 떨어 막 거품이 무슨 하이타이 푸른 것처럼 물에 푸른 것처럼 펄펄펄펄 이렇게 막 물에 떨어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 암모니아 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쓰레기 냄새 쓰레기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고 케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가 보다라고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은 아름다워요. 사람이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고 잘 지킨 곳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abuse 학대 자연을 학대하고 자연을 방치하고 자연을 잘 보살피고 가꾸지 않았을 때는 자연은 우리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 자연이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못된 그 행위, 그 자연을 아끼지 않는 그런 행위들에게 우리가 뿌린 열매는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케냐는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 가도 가는 곳곳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어요. 뭐 대체로 이제 그렇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 없이 이 동영상을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월이 점점 가면서 이제 우리 이 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주일날 가는 빈민굴 교회도 있어요. 그 이제 여기 키안두뚜 빈민굴이라고 케냐에는 4대 큰 빈민굴이 있어요. 저는 거기를 주일날 아침에는 저희 학생들이랑 저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제가 개척한 빈민굴에 그 세워진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가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 때문에 그 빈민굴의 장면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장면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준비하시고 제가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이 옆으로 이렇게 살짝 새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여종, 지금 이 시간 감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말 값진 이 보배와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위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모두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다 없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심정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관통하며 성령의 불로 태우며 지나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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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골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요. 사실은 지난 한 두세 주, 지나간 한 두세 주 동안 제가 사실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바나나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제시카 목사는 평안한 곳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사는 사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근심이 있고 저도 걱정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한 150명 정도를 매일매일 하루 세 끼 그리고 간식 한 끼 합쳐서 네 끼를 그 입에 꼬박꼬박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한 3년 살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화평 속에 있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그리고 가족에서 제외된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그 수종을 들고 기술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삶을 보살펴야 되고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사장님들도 그렇겠죠. 저는 뭐 대기업의 사장이 되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설령 저는 한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한 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버려 먹여야 되는 식구들 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책임감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마누라, 우리 애들 당장 다음 달에 입에 들어갈 쌀을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사 앞에서도 비굴해져야 되고
불의를 보고도 이빨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특히 그 버려 먹여야 되는 입이 많은 사람은 항상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사실 그 말 맞아요.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양식을,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 메뉴가 변하는 건 없어요. 그냥 옥수수 가루를 멀겁게 쓰면 죽이고, 그건 아침에 먹는 거고, 점심때 거기다가 콩을 약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콩과 옥수수 알맹이, 옥수수 갈은 거 말고 알맹이 그걸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그게 이제 점심이고, 저녁에는 이제 그 옥수수 가루를 멀겁게 쓰지 않고 조금 단단하게, 왜냐면 밤이기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걸 우갈리라고 그래요. 그냥 맹물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맹물에 옥수수 가루만 넣어서 이렇게 뗄감을 떼요. 우리는 게스를 못 써요. 게스는 비싸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게스는 못 쓰고 그 나무 뗄감을 사요. 근데 나무 뗄감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시장에 가면은 하루치 딱 저녁 해 먹을 만한 100실링을 주면은, 100실링은 원달러예요. 100실링을 딱 주면 딱 하루치 한 끼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만큼의 그 나무 껌부를 사요. 그러면 이제 그 잔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는데, 우리는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애들만 100명인데 요만큼 나무 해가지고 뭐 그걸 하루 세 끼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추럭으로 이렇게 사요. 추럭으로 이제 그 나무 뗄감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케냐는 아직도 이게 약간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나 그런 자연 이런 물질들, 아직도 이제 나무를 베어서 많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뗄감 사고 옥수수 가루 사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양식을 팔고 나면 내가 이제 그 염려에서 좀 벗어나요. 할렐루야! 야, 이제 한 달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그래야 되는데도 이렇게 이제 부엌에 가서 이렇게 옥수수 가루 그 푸대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옛날에 왜 쌀 한 가마 지는 그런 가마 있죠? 그런 가마의 한 반 정도는 돼요. 높이는 더 길고 넓이는 조금 더 좁아요. 그런 플라스틱 그런 푸대가 있어요. 이제 그 푸대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이 점점 작아져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았지만 한평생 제 양식 걱정, 내일 뭘 먹을까, 모레 뭘 먹을까 하는 메뉴 걱정을 해봤어도 양식이 없어서 양식 걱정은 해본 적이 제 평생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특수목회할 때 150명은 그냥 기본으로 먹여 살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런 미국 사람들 남녀 150명 정도는요, 하루 세 끼 또 간식이 두 번 나가요. 저는 지금 미국의 재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술 마약 저기 노숙자들 그 재활은 교회에서 우리가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고기를 먹여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한 끼 내지 두 끼의 고기, 남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이 고개에 힘이 없어져요. 이 고개가 12시 5분 전이 딱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먹여야 돼요. 아무튼
그때도 제가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케냐에 와서 원체 없는 나라에서 원체 없는 시골에서 원체 없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식량 살 날이 다 돼가면은, 그리고 땔감 살 날이 다 돼가면, 전기세 물세 낼 날이 다 돼가면은 그냥 걱정을 쏙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제 월급만 안 받, 못 받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제가 뭐 굶어 죽겠어요? 그건 괜찮은데 그런 날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식량이 떨어져 가면은 내가 그냥 간이 새콤새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2, 3주 동안도 이 제가 사실은 마음이 좀 새콤새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염려를 좀 했었어요. 그러고는 제시카 목사가 염려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염려하면 이제 그 다음 일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는 뭐가 답이에요? 헬로? 뭐가 답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도잖아요, 기도. 주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뭐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왕장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꼭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실은 제가 주님한테 뭐 특별히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주님은 양식은 꼬박꼬박 채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옥수수 가루 부대가 점점 이제 홀쭉, 가루 부대들이 홀쭉해지기 시작하고 콩 부대들이 좀 홀쭉해지기 시작하고 전기세 물세 낼 날이 가까워오고 애들 뭐 화장실 휴지나 뭐 하다못해 여자애들 생리용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야 되는 게 있잖아요. 빨래 비누, 세수 비누 뭐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떨어져 가면 내가 나도 모르게 풀이 죽어요. 나도 모르게 한숨을 자꾸 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저도 모르게 괜히 하늘만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그냥 땅을 보면은 괜히 이제 눈시울이 좀 뜨끈뜨끈해지고 그래요. 제가 이거 전부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제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의 저울에 딱 달아졌을 때 튼튼하게 있지 못하고 그 저울 추에서 막 밀려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시카야. 그런데 이제 오늘도 아침에 주님께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조금은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 토니 목사와 우린 저녁마다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잤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들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월급을 몇 달 못 주면요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선생님이 저기 뭐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집에서 살기는 우리가 집을 주니까 집에서 우리 살기는 이렇게 직원들 있는 거기서 아파트에서 살기는 사는데 클래스를 안 가르쳐요. 근데 뭐 제가 월급도 못 주는 주제에 나와서 애들 가르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입에 지퍼를 딱 채우고 아무 말도 안 해야죠.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날 생각하기를 기도도 간구고 간구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다른가 보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은 영어로 prayer. 그리고 간구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petition으로 나와 있어요. petition. 그러니까 petition은 요구사항을 1, 2, 3, 4 하고 이렇게 쭉 적는 거 있죠? 그게 peti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마음적인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간구하는 그것들, 그것이 petition, 간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니, 우리가 지금 염려와 그 이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주님한테 지금 간구하는 건데,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는 기쁜 마음이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With a thanksgiving 한 마음으로 너의 request를 하나님께, 너의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메가복음이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뒷장에 뭐라고, 바로 그 뒷편에 뭐라고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즉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excuse me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셔서 주시며 대속하신 그 사랑을 믿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그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너희 마음에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평강을 하나님께서 딜리버리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 말은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yes인지 아니면 no인지 거기에 상관없이, 아니면은 기다려라, yes, no, 기다려,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이것이 guard your heart
and guard your mind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mind, 너의 이 생각, 너의 생각을 지키고 너의 heart, 그러니까 너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그 평강인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받으리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너희의 그 평강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뒷장에 뒷장에는 바로 그 뒷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우리가 그 평강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트로 지켜 주님 앞에 지켜드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 여덟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해야 되는 마귀 앞에서 무릎을 딱 세우고 마귀 앞에서 턱을 딱 들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해야 되는 여덟 가지의 신부의 성품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쭉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 이런 여덟 가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그 신부의 성품이 우리 속에 행동의 열매로 생각의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과 노고를 줄 때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환난과 그 공고를 통하여서 무언가 훈련을 받고 그 환난과 공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공고를 주시는 이유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딱 끝나는 시험이 아니고 마치 세상의 세파는 파도가 끊임없이 그 모래를 부딪히는 것 같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guard,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무엇이든지 참되게 사십니까? 매일매일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사십니까?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옳게 사십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한 마음을 지키며 사십니까?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행동을 지키고 사십니까?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성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품에 덕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리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모든 성품이
매일매일 하루씩 하루씩 빚어질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배우고 첫째 배우고 둘째 받고 셋째 듣고 넷째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였어요. 행하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꿀떡꿀떡 잘 삼키다가도 행하라 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마치 가시가 걸린 것처럼 제가 아까 콜록거린 것처럼 콜록콜록거리기 시작해요. 행하기는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영의 소욕이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살거리는 거죠. 내 영의 소욕이 죽어야 되고 내 육신에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제거되어야 하고 내 육이 기뻐하는 모든 정욕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의 모양으로 그 성품으로 빚어질 때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을 같이 은혜를 나누듯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과 과장을 제거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난과 공고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행하고 살 때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그 영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 영이 그냥 평안하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거기에 묻혀서 정말 겨자씨만한 존재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지 않은 그런 겨자씨예요. 그렇게 전혀 행함이 없이 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할 때 저는 주님을 만난 지가 몇십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그래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함을 잃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의식은 철저히 이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종교적 의식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미 떨구어 버린 지가 오랜 세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3년 전에 여기를 이 재활은 장애 아이들, 장애 청소년들 재활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아무런 그 수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막 그냥 선생님들의 월급은 그냥 반년씩 막 밀려 있고 막 오직 수입이라고는 그때 뭐가 있었느냐면은 닭이 좀 있었어요. 닭이 한 100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 닭에서 나오는 계란을 팔아가지고 그 계란 파는 돈으로 이제 아이들의 식량을 사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못 견디셨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를 아마 찾으셨겠죠. 저도 정말 기가 찼어요. 아, 이게 그냥 막 모든 곳은 막 그냥 물이 없으니까 막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들 그렇게 그냥 몇 끼를 다 이렇게 다 굶었는지 힘이 없어 보이고 쓰레기 더미는 그냥 산처럼 일로절로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는 다 쌓여 있고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왔을 때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어디에 적었느냐면은 저는 봉환샘 책에 적었습니다. 봉환샘 책에 봉환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저의 이 나누는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저와 나누는 그 은밀한 대화들을 여기에 기록하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록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이 대화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말씀들을 오늘 염려와 근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가 봉한샘 책 57편 당신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것을 제가 읽겠어요. 이것은 간증입니다. 이것은 제가 두 편으로 두 벌스로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저의 그 고백, 간증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저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 즉 주님께서 주시는 묵상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기록하였습니다. 자, 57편 당신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양떼의 발자취가 간증이에요.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고 거기에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양떼들이 목자장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간증보다는 아가스 말씀에 나오는 양떼의 발자취라는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 가호하고 간증하고 썼어요. 나와 남편 토니는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운영과 생계수단인 계란 파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큰 규모의 양계장도 아니고 계란 판매라고 해보았자 그냥 동네 사람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팔 수 있을 정도의 양밖에 되질 못했다. 소수의 닭들에게서 나오는 계란들은 우리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하루 식사로 먹여도 충족되지 않을 숫자였다. 텃밭에서 재배되는 야채들조차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식재료로 사용하면 겨우 충분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식료품을 팔려고 하니 아이들 얼굴이 내 마음 눈에 밟혀서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짧은 글이지만 많은 날 많은 세월을 그 몇 달을 이 글을 쓰면서 저 많이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와 기숙사 건물은 낡아서 폐허 상태였다. 쉬운 예로 우리 소유지 안에 있는 건물의 깨어진 유리창을 세어보았더니 400개가 넘었다. 창문은 있지만 유리창은 없으니, 유리는 없으니 직원들과 아이들은 바깥에서 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지경이었다. 나는 몇십 년 목회 생활에 교회 재정이 없어서 사람들을 굶긴 적은 없었다. 오히려 항상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손길이 거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은 완전히 달랐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제대로 빚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았다. 나는 선교지에서 재활은 학교 교회의 운영난에 허덕이는 과정에서 완전히 탈진이 된 상태였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 것이 무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참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였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던 어느 날 아침 금식 중에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때 주신, 3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시는 불 일어나, 이제 잠깐 깨시고 일어나셔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는 물건들을 사고 팔려 하지 말고 아이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도우리니 너의 집의 떡반죽 그릇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너의 기름병이 결코 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의 원하는 바가 응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구워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아니하겠고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도우는 여호와라. 네가 웃을 때에 내 마음이 너로 인해 기뻐하겠고 네가 근심할 때에 내 마음이 너로 인해 심려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분복이며 내 신부들의 축복이니라. 너의 마음이 정녕 나로 인하여 사모함으로 병이 났을 때에 예배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하여 너의 영을 만족하게 해주리라. 내 사랑하는 자여, 이스라엘의 딸이여, 너는 스스로의 귀함을 알고 삶의 모든 일에 대응하고 처신하라. 환경을 다스리고 죄를 쫓아내고 영혼의 성벽을 쌓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런 일로 인하여 네가 옳고 그름에 참여할 것 없다. 사람의 눈이 어찌 무서우며 그 입이 어찌 너를 치겠느냐. 너를 공고하는 자는 나이거늘 너는 담대하거라. 그들이 네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또는 저주를 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너에게 있어서 오고 가며 서치는 바람일 뿐이니라.
그러니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 바라고 의지하거라. 또한 내가 나의 백성이라고 너에게 인도하는 자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라. 그들이 너에게 면류관이 되고 환난 날에 너의 벗이 되어 성 안으로 인도하리라.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너의 행위가 거룩한 성 안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 성을 네가 알지 않느냐? 저는 이 성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나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아는 지혜를 너에게 주었다. 너의 떡반죽 그릇은 나다. 사람이 아니다. 너에게 임하는 모든 축복은 오직 나에게로부터만이 나올 뿐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나를 섬기라. 나는 결코 내 그루터기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서 성 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라. 나의 누에이, 나의 신부여, 너는 내 얼굴과 내 음성을 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거라, 나의 신부여.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분의 신부들을 위하여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 신부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신실하신 예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안토스네 엔네 올로서 소기에 텔레마 쇼타 할레시와 손보 아보나이 사타키 할라세 엘라마 후디게 한샬라 스디아 아데케 쇼토에 이았다까빠.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여종이 감히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안샘을 통하여서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근심과 걱정 중에 많은 기도의 간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수많은 당신의 신부들이 바깥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목마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들이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족쇄, 사단이 채우고 있는 그 족쇄를, 그 죄의 족쇄를 지금 이 시간 깨어서 부숴뜨릴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맞습니다. 우리의 떡반죽 그릇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떡반죽 그릇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궁핍하거나 공비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주님 안에서만, 우리 주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턱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영적인 전투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오며 능력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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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지어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마귀에게 형편없이 왼쪽 오른쪽을 그냥 지어박혀서 왔다가도 주님 안에서 기도만 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은 다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love you, Lord, and I thank you. I truly appreciate your holy presence. 여러분, 예,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다음 주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까지 그러면 안녕.